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재 수준보다 2배에서 3배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11개 주요 개정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한도가 높아지는 대신 같은 위반 행위에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 부과 기준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고 면제 근거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금융관련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사 체제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과 금전으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줄이려는 겁니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과태료 부과 한도는 현재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인의 경우 임직원은 부과 한도가 2천만 원, 대주주인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 등은 지불 능력을 감안해 현행 1천만 원 부과 한도가 유지됩니다. 비교적 영세한 여신 전문 금융업이나 저축은행, 신용정보 등도 현행 최고 한도 5천만 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정 부과 한도액에 따라 구간별 기본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기본 부과율을 없애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 기준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에 맞춰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11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부터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